UN의 세계 인구 전망 2021 리비전 월드 포퓰레이션 프로스펙트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전 세계 국가에 대한 UN 인구 추정치와 2020년부터 2100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 정보 연구기관 INED 측에서 발표한 2050년 세계 인구 랭킹 베스트 30을 살펴볼까요? 1위, 인도. 16억 6,847만 5천명. 인도는 명실공히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보다 무려 3억 명 이상 많은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과 같이 제3세계 중립 노선의 수장국가가 아닌 확실한 남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패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 관계는 티베트 산악지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인중 충돌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인도는 생각보다 중국에 대항한 지정학적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세계 제1위 인구대국으로 떠오른 인도는 든든한 서방 진영의 파트너 협력 국가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 중국. 13억 1,694만 6천명. 중국은 현재의 14억에서 인구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가는 나라다 라고 언급합니다. 아직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그대로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지금의 남미 지역과 흡사한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가 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등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병합하길 원하고 있고 대만을 침공하여 청년 실업률을 대폭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인민의 반군 모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이웃 국가들에겐 다소 어두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3위, 미국. 3억 7,508만 5천명.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할 나라로 여겨집니다. 지금의 3억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대신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히스패닉 계통의 유입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라틴계 언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주택의 면적이 넓으며 자녀들의 분가 시기 역시 빨라서 인구 증가가 빠르게 일어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지금도 꾸준하게 미국 국경을 넘어 출산을 하여 미 국적자가 되려는 나라 사람들이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불문하고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위, 나이지리아. 3억 7,471만 1,000명.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를 넘어서 아프리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목해봐야 할 나라는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기후가 매우 더운 열대기후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구대국 에티오피아, 르완다, 케냐 같은 나라들은 온대기후에 쾌적한 기후를 갖는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과도하게 더운 열대기후에 속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측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나이지리아는 15위권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해질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전 국민이 현대화된 주거시설에서 쾌적한 삶을 살려면 더 많은 시간과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위, 파키스탄. 3억 6,567만 8천명. 인도 위에 붙은 파키스탄은 인도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까지 잦았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은 최근 1대1로에 의해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다가 중국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파키스탄의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의 과다르한 같은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 인도네시아. 3억 1,696만 8천명. 아시아 동부 지역의 최대 인구 대국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적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찾자면 파푸아섬의 고산 지역 정도가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에 속하지만 다수의 인구가 자바섬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바섬에 위치한 자카르타는 최근 꾸준하게 지반 침하 및 해수면 상승의 여파로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엄청난 인구대 이동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위 브라질 2억 3,097만 2천 명. 브라질 인구도 지금의 2억 1천만 명 수준에서 2천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풍족한 땅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기후지도를 살펴보면 땅은 넓지만 사람이 살만한 땅은 현재 대도시가 위치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로가 위치한 브라질 남부의 좁은 지역에 국한돼 있어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도시빈곤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위 콩고민주공화국 2억 1,509만 6천 명. 이곳에는 브라질 아마존에 이은 세계 두 번째의 열대우림이 위치한 나라입니다. 넓은 국토면적과 풍부한 식생 자연환경 그리고 풍부한 자원으로 인해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거 이 나라는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최근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억이 넘는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는 이 나라의 고민거리입니다. 9위 에티오피아 2억 1,419만 명.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아프리카의 문명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기후 환경이 좋은 온대기후 분포가 많으며 아프리카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나라입니다. 질 좋은 고급 커피가 많이 생산되어 카페가 많은 한국에겐 매우 친숙한 나라이며 한국 전당시 파병 경력이 있어 한국과 매우 우호적이며 연관성이 많은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10위 방글라데시 2억 363만 8천 명. 2021년 기준 1억 6천만 명의 인구에서 4천만 명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섬유산업과 선박해체 산업으로 방글라데시는 극적으로 빈곤 국가를 탈피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성장은 과연 방글라데시를 중진국에 안착시켜놓게 될지 아니면 지속적인 빈곤 국가로 남게 될지 우려되는 요인입니다. 11위 이집트 1억 5,957만 4천 명. 이집트는 아프리카의 패권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지키고 있는 나라이며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풍족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라는 마르지 않는 화수분을 갖고 있고 지정학적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군비 확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때문에 수단과 같은 나라들과의 갈등이 있는 편입니다. 12위 필리핀 1억 5,731만 3천 명.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할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의 인구 성장세는 매우 놀랍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과 비슷하던 인구가 2050년엔 거의 3배가량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방 진영의 가장 효과적인 동맹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 필리핀은 후진 경제인 상황이지만 중진국 경제 이상 또 무장이 완벽하게 이뤄진 나라가 된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패권 세력을 견제할 커다란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위 멕시코 1억 4,373만 4천 명. 사실 3억 3천만 명의 현재 미국 인구 바로 밑에 국경지대에는 1억 2천만 명의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과 멕시코는 전투까지 벌여가면서 근대 시기 동안 여러 차례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이에 더해 북아메리카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를 연합한 북미연합 결성 체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통화, 통화화폐까지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앞으로 중국과 같은 미국의 저렴한 공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공급망을 담당하며 국가경제가 성장할 나라로 관측됩니다. 멕시코의 성장은 중국의 쇠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위 러시아 1억 3,335만 4천 명. 러시아의 인구는 지금보다 약 1천만 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 4,300만이 넘는 인구 대국이지만 잦은 정치적 혼란 상황, 다소 과도하게 춥고 더운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는 러시아의 우수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유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5위 탄자니아 1억 2,855만 2천 명.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꼽으라면 탄자니아가 꼽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연 7%대의 초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동해안에 위치한 이 나라는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킬리만자로산이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뿐 아니라 빅토리아 호수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들 여러 개를 걸치고 있고 여러 국립공원 지대가 있어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도양과 접하고 있는 인구대국인 만큼 향후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산업, 탄자니아의 제조업 산업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4년 만에 48%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면사 커피 섬유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2,800만 명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건설업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서 탄자니아 국민들 대부분이 현대적인 주거시설에서 거주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6위 베트남 1억 700만 3천 명 인구 9,700만 명의 베트남은 1억이 넘는 인구대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잦은 정치 불안 상황으로 인해 가난한 나라였던 베트남은 우수한 엘리트들과 해외 기업들의 투자 또 도이머이 정책 즉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기록 중인 나라이며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성장 중인 나라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베트남의 중산층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학교들에서는 베트남 지역에 해외 분교 설립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7위 일본 1억 414만 명 일본의 인구는 2050년에도 인구 1억 클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명 수준입니다. 2050년에는 거기에서 2천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의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거의 도쿄도 수도권 인구 두 배가 날아가는 수준인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위 이란 9,894만 5천 명 8,792만 명의 현재 이란 인구는 1천만 명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세계적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토 면적, 우수한 중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매우 식량 걱정을 할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석유가 풍부하게 나는 나라로서 꾸준한 인구 성장이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란은 최근 핵개발을 시동을 걸고 있고 북한 같은 나라들과 핵개발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9위 터키 9,574만 4천 명 인구 8,578만 명의 터키 인구도 9천만 명대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는 한국이나 선진 세계와 같은 저출산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출산하는 특이한 가족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식 가족주의 정책이 개방적인 나라인 터키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터키는 중동 지방에서의 주요 패권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위 우간다 8,690만 7천 명 빅토리아 호수를 남향으로 끼고 있는 우간다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빅토리아 호수를 비롯한 여러 개의 호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내륙국가인 특성상 이웃 해양국가 케냐, 탄자니아 같은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1위 케냐 8,472만 4천 명 우간다 바로 옆 나라 케냐가 우간다 바로 뒤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부연안 기후가 좋은 지역들인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나라들입니다. 기후가 비교적 우수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이 많으며 또 수자원이 풍족한 나라들이 바로 이쪽 지역 나라들입니다. 그중 케냐는 나이로비라는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현대도시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뉴욕과 같은 중심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엔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세계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22. 수단 8,377만 9천 명 사막기후의 수단의 인구가 많은 이유는 바로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 상류를 수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 에티오피아와 같은 이웃 나라들과의 갈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단 내전이 발생해 많은 인구와 우수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이 제한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3위 독일 7,906만 4천 명 독일의 인구는 원래 현재 8,320만 명의 인구대국이지만 7천만 명대로 자릿수가 바뀔 예정입니다.
독일은 원래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지속적인 난민 유입 등의 여파로 인해 인구가 다시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이 이뤄지게 된다면 독일 및 선진 유럽 지역의 인구 성장은 다시금 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위, 이라크. 7,399만 6천 명. 현재 이라크의 인구는 4,353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특성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라크 북부지방의 경우에는 온대기후의 기후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25위, 아프가니스탄. 7,349만 2천 명. 아프가니스탄의 인구도 4천만 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전후 혼란을 겪은 두 나라는 마치 전후 베이비붐과 같은 현상으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먹고 살 만한 경제 구조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이 문제를 매우 걱정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분리주의자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신장위구르 분리주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위, 남아공. 7,338만 1,000명.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중진국 경제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아공은 현재 인구가 5,900만 명 수준이지만 꾸준한 인구 성장이 예상됩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좋은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후를 갖는 지역인 만큼 마치 호주와 같이 세계에 부유한 사람들이 이주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미, 아시아, 북미, 유럽 모두 도달 가능한 뻥 뚫린 항로를 갖고 있어서 세계 경제의 한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위, 통일한국. 7,295만 8천 명. 드디어 한국이 나왔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명 연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80살까지로 봤던 인간의 수명이 120살 이상까지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노화 기술이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즉 염색체 말단의 보호구조를 개조하게 되면 노화에 역행할 수 있는 기술이 곧 눈앞에 온 상황입니다. 즉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과거에 상상만 하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달로 2030년 보급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들이 빠르게 증진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술이 보급화되면 인구 감소 현상은 오히려 국가의 나쁜 일이 아닌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에겐 가장 좋은 희소식이 될 일입니다. 남한의 인구는 기존의 5천만 명대에서 4천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북한 측의 인구와 통일을 가정하게 될 경우 7,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 통합 과정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류 미디어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북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북한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는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남한의 최신 트렌드, 제스처, 억양을 따라하지 못한다면 소위 왕따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2010년대 후반에 탈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주민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구별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른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은 더욱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남북한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평균 소득은 2만 불 이상을 유지하여 선진 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자유와 민주화로 개방된다면 해외 등 동남아 지역으로 빠져나간 기업들의 리쇼어링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의 통합이 앞으로 2050년 이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위, 영국. 7,166만 명. 영국의 인구는 놀랍게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733만 명 수준이지만 이민자의 숫자 급증으로 인해 2011년부터 매년 5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이 지금의 앵글로색슨족 위주의 나라가 아닌 다양한 컬러의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29위, 앙골라. 7,160만 6천 명. 2002년 앙골라는 지리한 내전이 끝나고 중국인들이 빠르게 앙골라의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도매시장을 중국이 장악했고 수도 루안다에는 고층 빌딩과 마천루가 건설됐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경제를 장악한 상황인데 이 같은 조건은 앙골라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중국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중국 정부의 개발원 조차관 ODA가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앙골라의 경제성장은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산업구조가 전부 중국에 장악되어 국가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32. 태국 6,807만 5천명. 태국의 인구는 7,160만 명 수준이지만 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현재 중진국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태국은 이제 선진국 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족한 땅에 넓이와 먹거리가 많은 태국은 인구 감소가 오히려 선진경제 체제로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같은 나라들의 인구 성장은 오히려 태국에게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어 태국은 아세안 역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적 사명을 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메콩강 경제협력기구는 이 같은 인도차이나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50년 이후의 인구 랭킹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며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